자, 지금부터 2023년 의성김 씨 전소공파 종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1부 우선 먼저 특강 의성김 씨 전소공파 후손 계보에 대해서 김시덕 을지대학교 교수가 약 3, 4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승계 받은 김시덕입니다. 저는 기본파고요. 검제하고 이제 양자를 왔다 갔다 해서 한때는 중공파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김시덕이고요. 34세입니다. 지금 그 검제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태장이라는 곳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국립민속박물관,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거쳐서 사실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을지대학교라는 교수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인연으로 오늘 왔고요.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민속학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소공 후손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라는 이야기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 계보도 흔히 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 한문적으로 종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법은 그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규정인데요. 그 예를 들면은 천자의 아들은 제후에 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아버지의 이 대를 이으면 제후가 돼가지고 백세불천이라고 해서 종을 옮기지 않습니다. 예대손손 그 종을 이은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 흔히 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아들 이하는 경대부라는 벼슬을 받아가지고 이 분간을 하게 됩니다. 그 분간을 해서 다시 5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고조를 중심으로 한 5세가 되면은 다시 또 옮기게 됩니다. 자,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가는 부분을 아주 크게 이 종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중국에서의 이 종법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신라 때부터 들어왔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는 것은 고려말 쯤 돼야, 그러고 조선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각 문중들, 그러니까 각 성씨들의 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그 우리 족보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족보 중에 경자보라는 족보가 학문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1720년도에 나온 족보를 보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처가 쪽, 외가 쪽까지도 사대를 다 표시를 하는 어떤 그런 것.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바로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처가 외가의 세력까지 합쳐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사에서 세력 다툼을 할 때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 그 한국에서는 그 중국의 대종을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교통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사는 곳에 따라가지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파를 나누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파가 많이 나눠져 있고요.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내가 무슨 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큰 틀에서의 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파로 나누어진 파를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파의 형성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용자 빚자 뭐 그다음 공자 오자 그런 날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다든가 그 삼형제가 같이 하나의 파를 이루거나 혹은 같은 종에서 내려오되 아주 그 유명하신 분 원종에 큰 업적이 있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벼슬을 크게 하거나 하신 분들이 다시 파를 형성하는 사례는 또 있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원칙이라든가 엄격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잘 모이지 못하니까 각 지역별로 백색이 당내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당내는 흔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보조부까지 이야기하는데
흔히 나오는 책들, 옛날 책들을 보면 이제 이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책이나 사전이나 들여다보면 이 혹은 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 보면은 그 저 뒤에 우리 저 은정 교수 계시지만은 이게 아버지 사랑 예자입니다. 네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런 것을 당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흔히 동당지치나 그랬고, 그러니까 고조까지 제사를 한꺼번에 같은 마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파들이 형성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통계로 보면은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보면은 그것도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에 몇 명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287,469명이라 나왔고요. 지역별로 저렇게 나와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57,000명 정도. 서울이 49,000명 정도. 실제적으로 지자체별 그 인구 통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단한 족보가 1992년도에 만들어진 대동보험인데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위에 있는 28만 명 인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15% 정도 되는 4만 3천 명 정도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보에 등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20만이 넘게 등재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동보를 보더라도 충분히 모든 분들을, 우리 의성김씨의 모든 이 분들이 예, 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대동부로서는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김씨가 이제 나온 족보 중에는 1553년도에 나온 개족보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족보가 바로 1720년대에 나온 경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10번 정도 예, 족보가 나왔는데, 흔히 뭐 족보 간의 시기를 30년 주기라고 이야기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를 부탁하는 부분인데, 저 25만, 그러니까 대동보를 보더라도 4만 3천 명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못해서, 약 한 20세까지 정도만 잘랐습니다. 그 이하는 크게 이런 게 흩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로 참고를 한 것은 뭐냐면 대동보. 하고 저 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문성 씨가 김25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보도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참고로 들여다보시면 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학공공파의 김시중 형님께서 엑셀에다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를 했고요. 사실 그 파의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께서 들으시는 분께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보들을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이 신라 경성의 사자 모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붙어서 해서 실제적으로 중간에 계보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용자 빗자어른 전서공파의 윗대가 되는 그 용자 빗자어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용자 빗자어른이 아버지 이제 공자 우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의성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분의 아들이 이제 용자 빗자, 용자 필자, 용자 주자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이제 천사공파, 흔히 수사공파, 중위공파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따지면은 이 전국에 있는 상당 부분의 의성기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의 이 세 분들의 후손이 이제 될 겁니다. 상서공파는 그 아래에 이렇게 많은 약간 그
200여 파 정도, 모의기는 촌, 만호, 그 다음에 이제 장사랑, 그 다음에 판결사, 전개공파, 안동에 있는 뭐 이런 거. 지역별로도 의성을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완초까지도 한 250개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계시고요. 소상공파는 네, 뭐 어사 밑에 이제 내려가면 어사 선물한 공파 이렇게 되는데 이 아래도 이렇게 한 30여 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은 주로 이제 이쪽 뭐라 그럴까요? 서쪽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용자 주자를 쓰시는 분은 전개공파이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원공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아래 설락파, 설락장군파 뭐 등등등해가 10개파 정도가 있고요. 옥천, 영동 이쪽 지역에 주로 많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용자 주자 쓰시는 분은 1865년도에 예, 개성 김씨라고 이제 나갔다가 다시 1865년도에 예, 다시 의성김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중위공파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자 빗자 어른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청사공파로 내려가서 이제 의성릉에 계셨던 분인데 의자스를 복야공이라고 이야기했던 복야공파. 그 의자 쓰시는 분에게 네 분의 자제분이 계셨습니다. 네 분의 자제분이 계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용자 빗자에, 용자 빗자 쓰시는 분에게도 역시 네 분의 자제분이 계셨고, 안동으로 연결되어 오시는 분은 의자를 쓰시는 이분이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금추, 찬성, 전성공파, 이 세 분들이 합천, 그 다음 성주, 그 다음 경기도 안성, 이쪽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 아래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제일 맞이였던 그 의자 쓰시는 분의 이제 복야공에는 이렇게 또 네 분이 계십니다. 인자, 지자, 서자, 지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자, 기자, 지자. 이제 이렇게 되어 계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자, 지자 쓰시는 분이 안동으로 사실 오게 되는 분인데, 인자, 회자 쓰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 태자, 건자 쓰시는데, 바로 이 전성공파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시죠. 태자, 건자 쓰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자 쓰시는 분의 넷째 아들, 그 기자, 지자 쓰시는 분은 그 고령김씨로 공군이 돼서 이제 완전히 분파가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의자, 의자 쓰시는 분의 공의 묘소를 관리를 하고, 수호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자, 건자 쓰시는 분인데, 예, 자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 거자, 도자 쓰시고, 그 다음 거자, 익자 쓰시고 계시는데, 예, 흔히 그 전서공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자, 도자 쓰시는 분의 후손을, 우리 전체적으로 전서공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인 거자, 익자, 문학공파라고 얘기를 하죠. 저쪽, 그, 충청도 이쪽, 그,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야기인데요. 근데 거자, 독자 쓰시는 분부터 보면은 그 아래 이제 도마노를 지내신 천자들이 계시고요. 외동이죠. 그 이제 이 천자 쓰시는 분이 역자, 숫자와 역자, 명자라는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역자, 숫자 쓰시는 분이 이제 안동, 의성, 재령 이런 쪽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자, 명자를 실명 현감을 하셨는데, 그 아래에 예, 네 분의 아들을 두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호공파, 보유당공파, 부사직공파. 이렇게 네 개 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역자, 숫자를 쓰시면은 실제 그 안동 이쪽 근처에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안동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자, 우자, 그 다음에 한자, 중자를 쓰시는 형제가 있었고, 그 아래에 다시 이 또 이제 두 분, 세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이제 파가 형성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자 독자는 거기까지 하고, 거자 익자 이제 문학공파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축산제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쪽에 같이 저걸 하고 있는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이 거자 익자 쓰시는 분 어른 아래에 예, 섭도 다음 천미 이렇게 예, 네 분의 이제 아들이 계시고 성균학정파 와 성균학정 어쩌고 천호공파, 목사공파, 직지학공파 이렇게 네 개 파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이상한 좀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해서 약간 20세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크게 창판, 동초, 보사, 통동남 이분들의 네 분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축산에서 같이 축산지를 관리하고 거기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이제 거자 듣자 해서 역자 역자 쓰시는 분이죠.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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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분은 이게는 한자 개자 한자 천자 한자 석자 한자 동자 아 이렇게 네 분 아들이 계셨고 이분들은 한자 철자는 성호공파 한자 석자는 부부당 그 다음에 한자 동자는 부사식구 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한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맏아들인 한자 개자 어른이 아래에 이제 만자 근자 만자 신자 만자 흥자라는 삼형제가 계셨고요. 그래서 아래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만자 흥자 소리는 흔히 충수리공파라고 이야기하고 안동 그 안동에서도 김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예천 일직 이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 만자 흥자 쓰시는 분의 아래뜨로 내려오면 흔히 이제 우리 매운공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처감 선생이 계시고 백사공 도사공파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세분화되어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둘째 아들인 만자 신자는 쌍계강공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래에서 안동의 노림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뭐 예안 정산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기원공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만자근자 쓰시는 통례공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들이 사실 일리예지신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일자법자, 예자법자, 지자법자를 이렇게 쓰셨고요. 사실 그 지자법자 쓰시는 그 통례공파 후손은 자세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확인되는 부분이 이제 인자 범자가 제일 큰 형님이고 그 다음에 예자 범자 쓰시는 분이 바로 이제 통례공파에서 내려오는 분인데 그 대호공파는 그 안동 저전이라든가 임하 그 다음에 의성 행촌 이렇게 해서 예, 흑자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고 예자 범자 쓰시는 분이 바로 안동에 있는 청계공의 진자로 행성되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자 범자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헌, 리, 요, 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동 제전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 세 분, 세 형제분입니다. 그다음 의성이나 이마 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이제 직장 혹은 천추공파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아래 세부적으로 다시 파들이 이 아마 나눠질 거로 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례공공파 그러니까 예자범자 쓰시는 분에 이제 삼형제가 계셨는데 진자 쓰시는 분이 계시고 정자 쓰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숙자 쓰시는 분이 계신데 예, 여러 잘 아시다시피 예, 진자 쓰시는 분은 안동 내 앞에 청계공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청계공파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자 쓰시는 분은 호응공파인데 주로 안동 이마 쪽에 많이 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거죠. 그다음 숫자 쓰시는 서계공파는 예, 역시 그 안동 이마 쪽에 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자 법자까지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자 법자에서 진짜 내려오는데 가장 그 많이 이제 안동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진짜 쓰시는 청계공의 후손들이죠. 청계공의 후손들, 그리고 그 호공공파, 서계공파들도 역시 안동 근처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청계공의 얘기에는 사실은 그 보통 모자 등갓집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남학공까지, 그러니까 약봉, 비봉, 우남, 학봉, 그 다음에 남학,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보면은 그 학봉공파는 문초공파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벼슬을 하셨고 시호를 문충이라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문충이라고 쓰고 다른 집안들 그 가문에도 보면 저렇게 시호를 가지고 파를 형성하는 집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문충공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시호를 받았고 그 시호에 따라서 쓰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은 이제 이 연자일자는 이제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잘 이야기하지 않은 뭐 그런 그 봉하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자 철자 쓰시는 분이죠. 한자 철자 쓰시는 분의 후손들이 이 만자 전자 만자 겸자 만자 성자를 쓰시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그 여기 봉사공파 가상공파 천사공파 뭐 교회공파 등등등 이러한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여기서 나오는 파들의 이름들이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후손이 계시면은 아마 또 무슨 파라고 이제 썼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한자 철자 쓰시는 분들은 이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아래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파가 형성이 되어 나가면서 후손들이 확대가 되어 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20세까지 보면은 저 정도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셋째 아들 한자 석자 쓰시는 분 부위당 공파인데요. 거기는 이제 만자 공자 만자 경자 만자 석자를 쓰시는 분이 이제 세 분의 아들을 두셨습니다. 세 번째 만자 공자 쓰시는 분은 그께서 주로 이제 천지 공파 그다음 주부 공파라고 해서 유주 소능이라든가 상주 화동 이쪽으로 주로 살고 계시고 석자 문자 쓰시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자 경자 쓰시는 분에게는 해석부의 아들이 계시는데 현감, 주부, 천지, 주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나눠져 있고 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쪽에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만자 성자 쓰시는 분은 한 장에 다 못 써서 넘겼습니다. 예, 만자 성자 쓰고 이제 이렇게 돼서 만자 성자 쓰시는 분은 이렇게 돼서 다시 전송이라든가 이렇게 뒤에 이제 파들의 이름들을 제가 써놓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보가 없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 써놓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의성 쪽이나 영천이라든가 달성 이쪽에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동자 쓰시는 분이 이제 마지막 그 형제 분 중에서 그 다음에 만자 정자를 쓰시는 분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랑 공파로 많이 내려오는 이런 분들인데 이 파들에 따라 가지고 그 세력이 있어 가지고 계보를 형성해서 내려오는 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족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은 후손이 몰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연결이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대동보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데 뭐 오늘 그 우리가 의성김씨 대종회에서 사실은 다른 지방들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족보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족보가 만들어지면 오늘 제가 뭐 어설프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말 상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 그 작업 중에 이제 하나로서 아까 얘기한 김시준 씨 이분이 만들어 놓은 엑셀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서 굉장히 빨리 찾아볼 수가 있고 사실 그 뭐 열몇 건씩 되는 대동보를 그걸 뒤질라 그러면은 책 찾다가 페이지 찾다가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데 이런 것들을 뭐랄까 방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김25넷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근간, 뿌리가 어디고 줄기가 어디라는 정도는 저희들 자식한테라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세상에 뭐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표현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성김씨라는 것을, 김가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부 행사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 끝나시고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정기총회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2023년 은성김씨 전소공파 종친회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 내빈 및 종친 소개를 저희 회장님이 직접 하겠습니다. 예, 저 내빈 및 종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의성김씨 수도권 종친회장 김강철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강철 회장은 의사공 문목공파 사제 김정국 할아버지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안동예천지구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과 김무락 사무총장님이 원래 참석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종친의 발전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친의 고문 소개를 드립니다. 전 종친의 회장과 우리 종친의 전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종역 웅대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신 웅대 고모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기 전서공파 종친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남방CNC와 남방명예회장 여기 김승길 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망진의 아들 경태군이 오늘 모시고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최고령이십니다. 원래 91세이신데 김용선 고문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선 고문님은 전년에도 참석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선조에 대한 면목이 섰다고 기뻐하시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수문파의 대가이시고 아직도 개인전, 단체전, 전시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 김경자 고문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산재 관리위원장을 오랜 기간 동안 역임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한학을 깊이 연구하신 김시우 고문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예 고문 국전 초대 작가이신 김호희 고문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모님 소개 안 드리시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은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그저 날씨 탓에 좀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친회 자문위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서 멀리서 참석하신 김규식 자문위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석 자문위원님은 현재 약공공파 전국회장과 대구종친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시고 경산소재 경일식품회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멀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약봉공파로 지청파 출신이신 김완식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식 자문위원님, 아니. 전 축산재관리위원장과 대종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김철순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명운공파 출신이신데 오늘 조금 뭐 늦으셨는데 김동일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로 환경정책을 많이 제시하시고 녹색신문을 창간하신 김시학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봉공파 회장을 역임하시고 동서식품에 근무하셨던 김창년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성산업에 근무하시고 전서공파 종친회 지금 운영위원회로 활약 중이시고 축산재관리위원회 현재 감사로 계신 김기호 자문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서공파 종친회 운영위원이신 김창록 자문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포항공대 김옥일 총장님 여동생이신데 김정자 자문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약봉공파의 김인구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셨고 지금 종친회 운영위원과 웅대 장학재단 이사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차대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순국선열유적회 회장 김시명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국선절유족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김영조 자문위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지금 권위자이십니다. 고려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원종 자문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학봉공파의 김규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김종로 자문위원님. 예, 이상 자문위원님 중에 소개 안 드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다음은 부회장 이사님 중 지역에서 오신 분이나 금일 처음 등록하신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부회장 이사분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멀리 온 김재수 이사를 소개합니다. 김재수 이사는 대종의 우리 종친회, 학군기념사업회 등 모든 저희 문중 관련된 홈페이지 관리를 도맡아 하고 또 모든 문중 행사에 카메라를 들고 참석해온 우리 문중의 보배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멀리 강릉에서 오신 김병기 이사를 소개드립니다. 지금 문양계에 근무하고 있고
지난 대종례 총례시 저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문중향념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대전에서 온 김은규 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동생이고 지금 대전 한밭에 전원학과 대표로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임원으로서 김종기 부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예지 대표로 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항공파의 김동희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김정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자 부회장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김시동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부회장과 이사분 중에 이거 봐주는데요. 아 그래 종례요. 아 예예. 아, 중요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청계종택의 김중옥 부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올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처음 나오신 분 오늘 뭐 있으시면은 예 이상 부회장 이사 소개를 마치고 오늘 여기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일양공업사의 김호상님 또 대구의 국신불소기업 회장 김시맹님 안동종친회장 김시상 회장님 대종회장 김정동 회장님 또 웅대장학재단 이사장 김웅대 이사장님께서 축하 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창균 정계 종선을 비롯해서 오파 종선님들이 저에게 전부 다 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고 불구당 김선도 주선과 매운공파 김동호 주선님께서도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주시 수곡파 출신이십니다. 저희 안동향후의 사무총장 유성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 멀리 봉화에서 김홍수 네 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다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빈과 종친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이 그 외의 분들도 소개를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성김치 종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예쁜 꽃과 푸르른 실록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아 조화를 이룬 듯하며 청진한 기운으로 무한한 우리 귀중한 삶을 성찰하기 좋은 호시절에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우선들의 침묵을 높이는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일과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강철 수도권 종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파도 어짜두짜 선조께서도 600여 년 전 이 땅에서 오늘 같은 봄날 풍경을 보시면서 자신과 가문의 장례를 전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늘 전서공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손 사랑을 기리며 우리가 한핏줄이라는 혈연을 새삼 상기하면서 본연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같이하게 우리를 이끄신 영명하신 선조님들께도 손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 종친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운영위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위축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임원을 2배 이상으로 충원하였고 종친회 이해와 여러 지파를 망라하여 골고루 회원 영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친 여러분과 함께 국산 4.4인공 묘제를 위시한 숭조 사업과 친목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조상을 기리고 조기와 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내실 구축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종친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젊은 세대와 수도권 이외 지역 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하오며 이에는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 촉진은 소수 임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년부터는 여러분께서 더욱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대동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면과 담소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보다 유익하도록 우리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나 모범이 되는 종친 이야기 혹은 시사나 현안 같은 전문 분야의 종친들을 모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 김원종 종친의 전서공 약전에 이어 올해는 김시덕 종친의 전서공파 후손 개파도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셋째, 전서공파 종친회가 수도권을 탈피하여 전국 종친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면 합니다. 현재의 전서공파 카톡을 확장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살아가는 소식을 더욱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전서공파 종친의 화보집을 내년에 발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자료 수집 등 준비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일동 김동산 선생 기념사업회와 축산재관리위원회 등 우리 종친회와 유관한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일송 김동삼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송 선생 소원 등급 조정과 국내 유수 교수들을 동원하는 평전 작업과 행적 연구 보완은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과 상기 종친의 활성 방안은 원로 종친과 전문 종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종친 여러분 모두 조상들의 기묘과 유장한 핏줄의 유대를 다시 뜻깊게 확인하며 즐겁고 훈훈한 한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림과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소공파 정치회전 김창국입니다. 축사 및 경례사가 있는데 저희들 뭐 축사도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좀 간단하게 수도권 정치회 회장 김강철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두 번째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정치회 회장이 이게 처음에 참석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창규 시의회장님께서 작년에도 아주 각별히 좀 부탁을 하셨고 올해도 제가 좀 오늘은 딴 계획이 있었는데 꼭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우정에 왔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중시조인 그 용비 할아버지의 동생 첫 번째 동생 용필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용필 할아버지 후손 중에 족정에 크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문경공 모제 김안국 형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사제 김정국 두 분의 형제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제 문목동 김안국 선조의 직계 후손입니다. 작년에도 오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는 우리 전소공파 뭐 명예회원도 해야 좀 명분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하게 되면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우성민 씨는 최초의 그 우성에서부터 경순왕의 아들이자 그 어머니는 바로 왕관의 첫 번째 공주인 장남공주 안정숙이 공주라고 하는데 그분 두 분 사이에 나신 분이 바로 석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왕손 중에 왕손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나 위난에 겨난에서부터 했을 때는 우리 의성님 씨들이 발벗고 나서서 의병, 독립군 또 모든 어려움에 제일 먼저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 씨들이 뭐 김해 김 씨도 많은데 왜 의성님 씨는 이렇게 적으냐 따져보니까 국가가 유난에 처하고 어려울 때 전부 앞장서 나가서 싸우다 죽다 보니까 후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소공파 후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병이나 독립군이나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제일 많은 분들이 나가서 시행된 그런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의성군의 핵심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저 새로운 그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도 뭐 탑을 회장부터 많이 해봤지만 정치회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움직임이 더 발전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다시 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사를 간단하게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가 행사 진행이 좀 늦어서 격려사 먼저 저희들 정치의 고문이신 김승길님이 간단하게 격려사를 반갑습니다. 우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고맙고요. 저는 안동 태세입니다.
약봉공파 34세 김승길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우리 전소공파 정치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우중님께도 밝은 모습으로 성화해 주셨던 것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국성을, 코로나가 3년간 국성을 부린 것에 전임 김정환 회장께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새로운 집행부를 뿌려서 활기찬 모습을 대한민 기쁘기 한량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임 김찬규 회장님의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젊고 훌륭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소공파 정치인회가 옛 모습을 되찾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김창규 회장님을 모신 새로운 집행부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 정치인 회원 여러분과 우리 전소공파 정중이 함께 건행하고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데도 오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려사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약봉파의 전국 종친회 회장이시고 대구에 계시는데 금년부터 저희들 대구 전소공 종친회 대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고 대구에서 오셨는데 제일 일찍 오셨어요. 저희들. 잠깐 모셔서 격려사장 정치인 여러분 앞에 서보기 처음입니다. 제가 격려사를 한다고 했으면 안 올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는데 바빠. 그래서 평생 사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조상 일에 선열이 돼가지고 너무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늦깎이 안동이라는 선조의 고향 가까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상의 어린한 게 얼마나 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가는 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조상님에 대해서는 소상적인 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전소공 총회에 저 개인적으로 참석한 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래 오게 된 동기는 저 카메라맨 김재수 씨가 아랫진에게 소개를 하면서 가자고 해결을 부득이 따라왔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여러분 모시고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개인적 영광입니다. 앞으로 미력하는 마 제 조상 이대인지 작은 힘이라도 도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데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누구라도 다 좋다고 맛있다 하는 병일식품 조청 어느 땐가 조상님이 일구어오던 조청을 50년 차 일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과 쪽에는 다 궁극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기를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경려사를 뭐 지키면 안 오신다는 점은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하시고 사실 그 짜여진 각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려사가 저희들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리고 하시는 일도 저희들이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사의 경려사를 마치고 경가 보고를 하는데 그 회의 자료를 준 걸 보면은 4페이지에 22년도 경과 보고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주시고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사무총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과 보고입니다. 첫째, 22년 6월 25일날 전성모 정치의 사무실에서 참석 인원 18명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결산 승인과 종친회 명칭 변경을 했는데 전성원파 수도권 종친회에서 은성김씨 전성원파 종친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회장 김창규, 감사 김원영, 김시랑 사무총장 김웅구가 새로 임명됐고요. 9월 24일날 향후회관에서 약 80명 정도 모여서 정기총회를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때 예산 승인이 됐고요. 오늘은 참고적으로 비가 오고 이랬는데도 현재 56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정치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개편하고 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은 22년도 6월 달에 96명에서 9월 달 전성훈 종친회를 총회를 한 때, 운영위원회를 16명 신설해서 163명이라는 거의 한 약 배 정도의 늘고 2023년 4월 달 현재 지역 인원 약 30명 포함해서 192명이 저희들이 등록된 회원입니다.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주활동은 오토제, 축산제, 박일제, 숭의제, 서지제사까지 저희 회장님이 100% 참석을 다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금년 말쯤 돼서는 전서공 종친회 명의로 신발을 하나 선물할까 합니다. 너무 많이 딸려가지고 신발이. 그리고 기타 문중 행사와 문중 선조 관련 행사는 많은 게 있지만은 일송 김동삼 선생님 기념사업회에 참가하고 남학종택 문중유물 기타 전시회에 참석하고 호계 서원과 태계학파 학술대회 부문경 문소회 학봉선생 특강 일송 김동삼 기념사업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석하였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 사무총장과 회장님은 안동지역을 방문하면 종택을 방문하고 서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박일제 이후에는 정교종택하고 학봉종택을 방문을 해서 항상 그 종선들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은 여기까지 하고 부의 안건은 저희 회장님이 진행을 맡기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오늘 정기총회 부의 안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의안 회칙 개정은 2호 하고 2호 의안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은 저희가 회계 연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자산 총계는 정상 대표는 표에서 지금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난해 12월 말일에 자산이 2,305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현금이 한 5,700만 원,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300만 원, 비품이 한 3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022년 3월에 사무실 임차료가 30만 원이 미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확인을 막 그 송금을 했는데, 전임 회장님이 집행하신 부분이라 그건 제가 미지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6,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정기에 비해서는 한 3,4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단기에는 연대금이 찬조금을 962만 원을 갖다가 납부를 해 주셨고요. 이자 수입이 저희 정기예금 이자가 한 60만 원 정도 발생해서 1,022만 8천 원이 수입이 되었었고, 비용은 사무실 임차료가 10개월 동안에 한 300만 원, 관리비 35만 원, 총예경비 285만 원인데, 지난해 9월 24일 정기총예경비입니다. 행사 비용 195만 원은 시제 협찬금을 저희가 오토제 20만 원, 축산제 30만 원, 박일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또 시제에 참석하는데 차량 임차료라든지 교통비가 95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경조사비는 뭐 주가 화한대 6회로 43만 4천 원, 통신비 회의식대, 회의식대는 운영위원회 회의식대 3회가 35만 6천 원입니다. 사무용품비, 전기료, 세세공과금 해서 전체적으로 985만 2,190원을 사용을 하고, 당기순이익은 37만 5,87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연내림이 찬조금 962만원 명세가 있습니다. 김웅대 고문님께서 100만원을 협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임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식대미 찬조 명세에서 저희 지방행사와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저희가 운영위원 16명과 저희 집행부 5명에서 한 20여 명이 수시로 회의를 진행을 한 10회 정도 했는데, 3회는 저희 회의 경기로 충당을 했고, 7회는 위원이 각자 식대를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지방행사와 운영위원회 식대를 한주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길 고문님과 김봉구 고문은 임시총리와 박일제 시제 때 식대를 참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드렸고요. 김시락 감사님으로부터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1대 손 김시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성인 감사님인 김원웅 감사님이 감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건강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의성김씨 전소공파 종춘의 배치 제12조 6호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정과 사업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재산 관리 상태, 예산 집행의 타당성, 회비 및 찬조금 조성 및 관리 상태,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 충족 사업을 비롯한 대내외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조직 구성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회계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고 각종 문서 및
증빙 소위 기록 유지도 하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 권고 사항은 없으면 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지극한 노력으로 본 종친회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면 앞으로 우리 종친 모두 더욱 노력하여 대대손손 무한 발전을 이루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김시라.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전년도 의 안건을 의의를 드렸는데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2호 의안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동의하신 걸로 의 안건 통과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3호 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확대 및 공간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 임원, 젊은 세대, 여성 등 임원 확충에 주력하고 전소공 후손 각 종파별 참여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조 사업 참여 인원을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종친회 및 기관단체와 긍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종친 회장 간 임원 선임 적극 유도하고 일송 김동산 선생 기념사업회, 축산재관리위원회 등 목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종예 등 관련 단체와도 의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발간 계획을 목표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올해는 자료 수집, 기존 사진 자료 확보 및 사진 촬영 등 기초 자료 수집에 주력하겠습니다. 홍보 교육 등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행사 발굴 및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종로신문 대구는 지난해에도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회비 및 찬조를 납부하신 분이나 종례에 참석하신 분은 꼭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12페이지에 보면은 금년 예산안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수입에는 연내비 및 찬조금 12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그리고 일송기념사업회가 금년 4월 15일에 저희 사무실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송기념사업회에서 한 170만원을 매월 20만원 부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면은 1470만원 수입 예산을 잡았고요. 지출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기준에 준해서 1302만원과 또 화보 제작 관련해가지고 일단 TF팀 운영비를 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300만원에 대한 운영위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사진 촬영 등 지역에 있는 모든 자료 수집 이용을 쓸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호 의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호 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호 해측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측은 뒤에 보면은 아마 그 유인물에 전소공포 종친회 해측이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측은 전년도 9월 24일 총회에 전부 다 개정이 되었었는데 단연 18조에
현행 본회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안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대책입니다. 예, 이해가 없으신 걸로 알고 18조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종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의 발전을 위한 상정의 제안을 가지고 이제 제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운영위원과 함께 열심히 정치회가 전국 제1의 정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지금 가장 저희 몸중에 큰 일이죠. 일손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저희들은 운영위원이고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승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일손기념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치면은 조선시대에는 학보, 노비의 모제사제, 동강,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심산과 일송이라고 다른 분들이 말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총무님께 일송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년 4월 13일 날 일송 기념 사업의 발족식 사무총장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일송 기념 사업회가 시작된 것은 여러분 우리 종친들이 협조를 해서 경사유방 판매 수익들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것도 저희 문중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3만 원에 팔아서 5천 원은 배송비로 받았었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 10권을 주문을 하니까 배송비가 남잖아요. 그렇게 남은 것이 5천만 원이 남아서 우리 그 김주인 회장님께서 이걸 뭘 할까 했더니 뭐 저희가 그 보면은 경사회방에 보면은 15인 약전에도 특히 그 저희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여를 우리 의성님 은중이 정말로 더더군다 내 아들이 제일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부각하자 해서 거기에도 실려 있었습니다만은 김총 선생은 또 더더군다나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1년에 잡혀서 37년에 마포 그 경성 감옥이죠. 경성 감옥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만에 한 분도 2천만 원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심산 선생도 내가 대한민국장을 갖고 일소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야? 난 이런 훈장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 대단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주일 회장께서 뭐 그 얘기 듣고 일송 기념사업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 좀 얘기가 좀 깁니다. 작년에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났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그 무뚝에 호응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든지 좀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년에 제가 다시 이걸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맡아서 막상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은 벌써 5천만 원 거의 받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임대료만 우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김창규 회장한테 응원을 했더니 우리 그럼 같이 쓰자. 그래서 우리가 전소공과 종친의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임대료는 반을 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라도 추출해 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그래서 금년에 3월 30일 날 제가 인수를 해서 4월 15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일송 알배 승부 86주기가 다가왔는데 일송 알배 무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나 죽거든 내가 나를 화장해 가지고 이 한강으로 뿌려라.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일제가 많은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저 일종 할배가 4월 13일에 돌아가셨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4월 13일날 이 내합에서 또 협동학교 졸업생들이 와서 시신 인수를 해서 인사동의 경일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려고 빈소를 마련했어요. 근데 만해 선생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어른을 내가 하룻밤이라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내가 장사를 치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5일장을 치렀습니다. 그 5일장이면 그 3, 4, 5, 6, 7, 8, 9, 4월 19일이 되겠죠? 4월 19일 5일장을 치렀는데 미아리에서 화장터, 그 당시에 미아리 화장터가 일제가 운영하는 화장터가 있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재래식 화장터가 있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터에 그날 비가 아침부터 처정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타질 않으니까 재래식으로 장작굴대에서 하니까 참 모여있는 분도 숙연하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람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김신용 회장이 그 책을 쓰는데 그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걸 김수건이 증언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한다는 게 그게 저도 좀 잘 결국 이런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며칠 전에 성종시 순조의 아재가 신문 기사를 찾았는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모든 문헌은 만해가 우리가 시신을 포기하고 겁이 나서 일제가 겁이 나서 시신을 포기했는데 만해가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합에서도 할 만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저는 사실 어제부터 모금 회의를 갖다가 제가 그냥 카톡에 불렀어요. 미련하게 뭐 이거 해본 일도 없지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오늘 아침에까지 2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10만 원세부터 1000만 원까지 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가 일송할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면은 이게 우리가 대학오빠 청계할배 자손이 시작을 하면 더 파급해서 우주 대중의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 어른을 갖다가 기리면은 우리가 서울도 대한민국장으로 수국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중에서 이런 일을 갖다가 하면요 연구를 하면은
문중 사람이 하면은 너 의성기가 너가 너 자랑할 때는 안 들어요. 기존 학계에서 남이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어디 때 뭐 소수는 얘기해 주더라도 연구는 다른 사람이 해줘요. 그래서 학자들도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또 그래서 금년에는 이 공적 발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서운 등급을 위해서 그 이렇게 그 공채 올리고 이런 것을 금년에 하면서 금년 말에는 우리가 학술대회를 한번 하고 내내 그것을 보완해서 한번 내후년쯤 일송평전을 한번 일송에 대한 책이 김희곤 씨가 쓴 간단한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 안 되겠다. 우리 읍송 평전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조명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김소원이 제가 어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은 저도 힘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심부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책자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입회 원서가 있습니다. 입회 원서에 뭐 가시기 전에 뭐 입회 원서를 보시고 뭐 돈을 넣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회원도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갖다가 꼭 좀 해주시고 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서울대 그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등급이 공립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장으로 됐어요. 서훈 등급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보훈체 알아봤습니다. 근데 보훈체에서도 몰라요. 그 어디에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송할배는 유관순 열사 그 이상이에요. 뭐 교과서에 나오고 등등 알려졌지만은 일송이 알려진 게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송 알리기를 먼저 하자. 또 일송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냐 하면은 마포연구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마포구가 재정 상태도 좋습니다. 그 서울시내 서대문구보다가 이 재정 상태도 좋고 해서 일단 일송할배는 알리면은 이 자동적으로 기념관은 일송할배 이름을 빌리고 싶어하는 구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헌은 일송할배가 마포연구소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마포 감옥에서 경성 감옥이지만 마포 감옥을 꼭 좀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그런 거는 우리가 문중에서 뭐 돈 모아가지고 이게 힘이 안 됩니다. 이 알리는 데 주력을 하다 보면은 그 부산물로 기억난도 생기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번창하는 데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뭐 지금 목표를 제가 말할 수 지금 그 질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항상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신청서 용지를 빠지지 말고 기록해 주셔서 제출하시면은 저희들이 각자가 할 임 의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신청서를 오늘 나가시면서 전부
김승원 사무총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예상 시간보다 지금 식사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축산제 관리위원회 회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고, 김기호 감사님을 초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이런 기운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본부회장께서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본부 회장님께서는 작년 10월 9일날 그 북산 그 묘전에서 회장으로 이제 추대를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묘전 비문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18일날 그 내합에서 그 관계자들 한 31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소위 그 행동할 수 있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32년 비문을 그대로 이제 문화공파하고 합의를 보겠다고 절충을 했어요. 5월 30일 날 설명회를 갖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은 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이슈는 없고, 그리고 기념사항을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왕 아울러 이제 축산 문제는 그만큼 설명을 드리고 천상문화보존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봉구 회장이 천상문화보존에도 겸해서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3년도 천상문화보존의 총회는 5월 9일에 내합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하는 데는 이 한 3년 걸쳐가지고 수리하던 내합 큰종가가 이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큰종가 수리 마친 거 한번 둘러보고 사변성원에 둘러서 점심 식사하고 약간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점심 식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제에 들려서 합동 기념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됐는데 아직 분공은 안 됐지만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듣고 거기서 합동 기념 공원에서 회의를 마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수도권에서 가시는 분들은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벽 2번 출구에서 아침 8시에 버스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 마치고 범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본점에서 저녁 식사 간단히 하고 올 예정입니다.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총회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공지사항을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일성기념사업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문중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월 9일날 사빙선 향사가 있고 그날 같은 날 천상문화보존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김기호 감사님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감 김도화 그 할아버지 문집이 새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 전성공 사무실로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여튼 일성할 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힘과 또 주변의 모든 힘을 빌려서라도 어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들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서 좌측으로 한 2, 30m 가면은 봄날 감자탕이라고 있으니까 준비가 됐고요. 나가신 길에 기념품 전부 다 저 우산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오늘 또 마침 비가 와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념 촬영을 위해서 잠깐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신청서를 여기서 작성을 못하면 식당에 가서라도 전부 다 좀 제출해 주시고 기념사진을 여기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